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유디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진짜 오랜만에 햄버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데리아에서 홈 실속팩이라고 이렇게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대리 버거, 그리고 또 이것저것 오는 세트가 있어요. 그거 팩이랑 그다음에 라이스 버거 하나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콘샐러드 하나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쉑쉑 치킨. 예. 이거 새롭게 또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자, 치즈 스틱부터 먹어볼게요. 매번 치즈 스틱을 시켰는데 잘안 늘어나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 먹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롯데리아 앞에 가서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치즈 스틱을 그냥 그 직원한테 받으면서 바로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잘안 늘어나. 그래도 맛있어.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는 인생 햄버거, 인생 치킨, 인생 라면 그런 게 있죠. 저 UDT에게 인생 햄버거, 라이스, 불고기 버거, 이겁니다. 내 인생 햄버거, 아, 진짜로. 너무 맛있어. 나 진짜 대박이야, 이거. 오늘은 뭐 이렇게 야채가 많이 줬어? 채식주의자인가? 진짜 맛있어요. 라이스, 불고기 버거, 나 정말, 이거 정말 맛있어. 이거 봐. 채팅에, 간 라이스라고 써있어요, 지금. 와. 응? 비주얼? 아, 너무 맛있어, 진짜. 아, 가격이요. 28,200원. 이렇게 해서 28,200원이요. 나중에 이것만 한 5개 먹고 싶어. 라이스버거 단품이 아마도 4,500원 정도? 아마 4,500원일 거예요. 너무 맛있다, 진짜. 최고. 뷰리야, 왜? 그리고 쉑쉑치킨, 알아요? 허니버터 맛으로 시켰는데. 쉑쉑치킨. 허니버터 가루가 위에. 그 팝콘 치킨 같은 거 그런 느낌? 지금 리얼 사운드 켜드려요?
뷰리 화이팅! 익사이팅! 네, 뷰리야, 화이팅, 힘내요. 뭐, 무슨 일 있나? 리얼 사운드를 계속 켜달라고요? 아, 그러면 약간, 말 목소리 너무 커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말할 때. 그래서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자. 오징어링. 아, 루트레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우리 홍석천님 들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는 새우버거 먹어볼까요? 새우버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햄버거는 그러니까 라면은 라면만의 막 그 설레임이 있는데 치킨도 근데 햄버거는 또 햄버거만의 그 약간 햄버거만의 그 맛있는 설레임이 있어요. 치킨은 막 그 뜯고 기름기에 막 이런 치킨 튀김 근데 이건 약간 뭔가 담백하고 빵과 함께하는 고기 뭐 이런 패티 뭐 이런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맘스터치. 맛있어요. 맘스터치 햄버거는 약간 싸우자는 느낌. 덤벼, 이씨. 먹어봐, 한번. 약간 이런 공격적인 느낌이 좀 강하면, 롯데리아는 좀 약간 아기자기한 맛이 좀 있어. 새우버거. 햄버거 배달 돼요, 요새.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새. 역시 맞았어. 디티님은 신입을 잘 안 봐주시네. 신입? 무슨 말? 신입이 뭐야? 아, 처음 오신 분들? 새우버거. 햄버거의 롯데리아의 간판. 새우버거. 이제 야외 방송도 해요. 아 근데 KFC는 약간 치킨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KFC에서 햄버거를 먹으면 KFC는 치킨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닌가? 그쵸? 짜장면집 가서 김치볶음밥 안 먹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짜장면집 가서 김치볶음밥이랑 막 거기서 하는 다른 음식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KFC는 치킨집인데
뭔가 햄버거를 밀고 있는 느낌. 맛잠버거가 뭐예요? 맛잠버거? 롯데리아 거야? 맛잠버거 약간 신호등 치킨 컨셉인가? 신호등 치킨? 일부러 맛없게 소문내서 막 그거 아니야? 어떤 맛인데? 맛잠버거? 맛잠 짬뽕 맛인가? 약간 짬뽕? 아 진짜? 진짜 짬뽕이야? 그 짬이 짬뽕이 그 짬이야? 컨셉이 짬뽕이야? 햄버거가? 오 마이 갓. 흐름을 흐리는 자. 아,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텐던데, 아! 우리 예수님 엄마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수님. 좋아. 오예. 이 치킨 텐더는 사실 좀 뻑살에 가까운 텐더예요. 그래서 뭐랄까 단백질에서 함유량이 좀 많을 것 같은 느낌. 단백질 함량이 좀 많을 것 같아. 아 리액션 쩔어요? 너할때 홍진영보다 치명적이야? 이야. 데디버거랑 불고기버거 남았어요. 데디버거, 불고기버거. 맛잠버거가 완전 짜고 다 면으로 되어 있어요. 디티님 한마디로 맛이 더럽게 없어요, 진짜. 아, 그 정도야? 이 맛잠버거 마케팅을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은데, 약간? 그 무슨 마케팅을, 더티 마케팅인가? 뭐, 그 있잖아. 불고기 먹어요? 알겠습니다. 와, 대단하네. 맛잠 극혐, 맛잠, 와, 맛잠 이렇게까지? 진짜 이렇게까지, 맛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무슨 소리야? 저는 트름 안 해요. 진짜 맛잠 먹지 말라고? 계속 맛잠 얘기하네? 그래도 신호등 치킨보단 낫잖아. 그 신호등 치킨은 생화학 무기야, 생화학 무기. 그거는 약간 음식을 사용한 살해 도구? 약간 아우, 신혼시키는 진짜, 또 고문당하는 기분, 고문당하는 기분. 신혼시키랑 양대산막이, 아니, 용호상박이라고? 에이, 그건 아니다. 그건 진짜 그 정도는 아니다. 아무리, 어떤 음식이든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신혼시키랑 용호상박은 아닌 것 같아.
신우동보다 심하다고? 대박이다. 한번 먹어봐야겠는데? 다 먹다가 버렸어요. 대박이다. 이러면서 다음 방송은 맞짱 확정. 아, 진짜? 맛잠버거가 잘못한 것 같아요. 햄버거 먹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는 일단 신호동 치킨을 먹을 때, 아, 정말 그, 아,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러나? 나는 그 페리카나 치킨에게 묻고 싶어서 이걸 만든 의도가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난 그냥 뭐 맛을 마, 그의 맛을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냥 의도가 궁금한 거야. 의도가 이것을 이 치킨을 만들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을까? 명성일까? 아니면 뭐 뭘까? 아, 멕시카나. 아, 멕시카나. 대박이다. 호기심의 열풍. 맛잠버거는 독약이래, 독약. 독약? 디디님, 내일 개강이잖아요. 아, 저 학교 졸업했습니다. 저 대학생 아니에요. 저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초년생. 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그, 신입. 예, 네, 사회생활 신입.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회생활도 좀 배우고, 백수 아닙니까? 아, 백수 아니에요. 백수 아니고 아프리카 TV 먹방 BJ. 예, 이 아프리카 TV 먹방 BJ로서 사회 초년생입니다. 백수라고 하지 마세요. 이 BJ라는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 직업보다 더 화려하고 즐겁고 행복한 직업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예요. 특히 제가 제일 즐겁고 행복한 직업. 근데 돈을 못 벌잖아요. 아, 그래? 아프리카 TV BJ들이 돈을 못 벌어요? 아, 저요? 저는 이제 돈보다 나의 이 패션, 이 열정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이제 그런 직업을 선택한 거죠. 에이, 돈 따라갈 거면은 뭐 지금 뭐 저기
불법으로 뭐 일하고 있겠지. 합법적인 거 말고 돈만 따라가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렇게 막 하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오케이? 익사이팅! 화이팅! 솔직히 지금 말한 거 부끄러웠죠? 아니요, 전혀. 왜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마 갈림길이 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아도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냐, 하고 싶은 일이냐. 지갑은 얇지만 마음이 부자인 거냐, 아니면은 뭐, 마음은 힘든데, 지갑은 두꺼워지지만, 이 힘들고 우울하게 사느냐, 뭐 이런 거죠. 아, 우리 영철이 형님, 한계로 팬가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영철. 나? 맞지, 맞지? 이 녹화본은 그 아프리카 TV 녹방에 돌리려고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천천히 올리려고. 테러만 나서는 자. 이거 대리버거. 오늘은 천천히 얘기하면 토크 방송, 약간 토크 소통하면서 천천히 먹는 그런 컨셉입니다, 오늘은. 정신력만 좋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오징어링 소리나게 바삭하게 먹어주세요. 대박. 롯데리아 대박. 와. 리얼 사운드. 어? 다들 인정하네요. 리얼 사운드. 바다닥. 다 놀랬어, 지금 깜놀. 엄청 바삭한 듯. 세상에. 개 리얼 사운드. 오케이. 나중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오징어링. 되게 바삭하네요. 롯데리아 직원들도 놀랄 맛이래. 실례요? 엄청 뻑뻑하네, 이거. 드셔보신 분 있어요? 이거 엄청 뻑뻑하다? 거의 닭가슴살 수준이야. 이거 뭐야? 휠레, 이거의 재료가 뭐야? 이건 닭가슴살인데, 이거? 되게 바삭, 되게 튀김에 둘러싸여있고 맛있어 보이죠? 근데? 뭐가? 뭐가?
이게 닭 안심살이에요? 엄청 빡빡한데? 안심살은 약간 닭가슴살이랑 비슷하다고? 뻑뻑하게 소리나게 드셔주세요. 뻑뻑한 거는 소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사삭은 소리가 나잖아. 근데 뻑뻑은 잘 봐. 자, 이거 먹었어, 이렇게? 응? 뻑뻑하다. 내가 지금 뻑뻑하다는 걸 얼굴로 표현하면? 이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뻑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아, 진짜 뻑뻑하네, 이거. 인정해, 안 해? 응? 지금 내가 뻑뻑한 거 먹은 거 인정해, 안 해? 내가 지금 뻑뻑한 거 지금 먹었는데 이거 뻑뻑한 거 인정해, 안 해? 내가 지금 뻑뻑한 거 이거 먹었는데 인정해, 안 해? 지금 내 방송에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아, 죄송합니다. 인정해, 안 해? 내가 지금 뻑뻑한 거 먹은 거 인정해, 안 해? 혹시 제가 지금 한거 뭔지 몰라요? 만약에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이상해 보일 거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누구 따라한 건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 따라한 건데, TV도 엎어버리라고? 아, 나, TV 엎어? 예,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그 사람 전교 1등이래? 장난 지금 나랑 하냐? 아, 우리 다람쥐님 어서와요. 아, 공부도 잘하는데 게임하는 걸로 자꾸 뭐라 해서 그렇게 한 거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안 돼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나리 먹고 미쳤냐 도라지 먹고 도라냐 생강 먹고 생각 좀 해. 오키나와 나 처음 봤을 땐 그거 진짜 억지였거든. 아뭐 개그를 왜 이렇게 짰어 했는데 계속 입에 맴돌아. 그게 바로 개그입니다. 알겠죠? 맞지 맞지처럼 처음 들었을 땐 뭐야 이게 극혐인데 계속 해서 맴도는 거. 오케이 오키나와 나 이거 왜 하는지 몰라. 이거 왜 하나 싶었어 진짜. 뭐 하는 거야? 오키 나와? 왜 이렇게 어려워? 억지스러운 게다 있어?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이랬는데? 미나리 먹고 미쳤냐?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잘 만든 것 같아. 그지? 나도. 맞지, 맞지? 뭐? 아우, 자꾸, 무슨 소리야, 이거. 아, 뭐, 오늘따라 왜 이래?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네. 저거는 좀 옛날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가 됐네? 이거가? 사람들이 졸고 있을걸? 와, 이것도 엄청 배부르다. 이거 먹고 끝이냐고요? 그러면 또뭐 먹어? 오늘따라 감자튀김도 이렇게 뻑뻑하지? 물먹방 해달래, 물먹방. 햄버거가, 진짜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진짜 배부른 것 같아. 이 보이는 그거에 비해. 맞죠? 맘스터치는 일반적인 햄버거의 거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우버거 한 두세 개 정도? 맘스터치 그, 통, 그 뭐야, 싸이버거. 이만해. 이만해. 저 오늘 운동했냐고요? 단톡방 정도가 안 하냐?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지? 나 진짜 열심히 했잖아. 단톡방 정도가 안 해? 아,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싸이버거는 그거 햄버거랑 싸울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그냥 너 싸이버거야? 맛있게 먹을게. 이게 아니라 야. 니가 싸이버거냐? 와, 나, 씨, 야. 딱 까면, 일단 위압감, 이 싸이버거 위압. 입을, 이만큼 벌려야 돼요. 죽어요. 입 벌리다 죽습니다, 싸이버거. 이만해. 햄버거 이만하다고. 말이 안 되는 크기야. 맞지, 맞지? 제가 카톡은 잘안 봐요. 다람쥐야. 어이, 다람쥐.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와, 엄청 배부르다. 엄청 배불러. 햄버거만 먹으면 한 17개까지 먹겠다. 7개? 대리 먹어요?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먹방 자체를, 먹는 양을 현실적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줄였거든요. 한 2인분, 3인분? 근데 내가 지금 먹는 것도 한 3인분 넘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내일 먹을게요, 내일. 텐더도. 배 터질 때까지 먹으면 몸이 아파, 다음날. 적당히 먹을게요, 여러분. 건강한 먹방을 위해서, 알겠죠? 양해 부탁드릴게요.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